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프리미어리그의 전통적인 명문구단은 아니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일으켜온 신흥 강호팀으로 이러한 빅클럽에 입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 핫스퍼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한때 독일 축구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손꼽히는 재능이었던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레비 솔트비, 1990년생으로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독일 네르켈렌츠에서 태어난 레비 솔트비는 잉글랜드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자인데 레비스는 리버풀 출신 군인이었던 아버지 크리스 솔트비의 영향을 받아 에버튼을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했고 독일 보루시아 메넨글라트바흐 유소년팀을 거쳐 14살이던 2004년 알레마니아 아헨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축구 센스와 테크닉을 바탕으로 재능 넘치는 선수였던 레비 솔트비는 16살 때인 2007년 알레마니아 아헨 U19팀에 합류해 독일 U19리그를 소화했고 2006-2007 시즌 5경기 출전 1골을 기록하면서 순조롭게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2007-2008 시즌에는 17살에 불과한 데다 2선 미드필더로 경기에 출전했음에도 U19리그에서 17경기 출전 11골을 넣는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고 결국 2007년 12월 7일 알레마니아 아헨 1군팀에 콜업을 받아 장파울리와의 경기에서 17세 3개월의 매우 어린 나이로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2007-2008 시즌 후반기에는 알레마니아 아헨 2군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2군팀에 합류한 레비 솔트비는 독일 성인 5부리그에 해당하는 오베르리가에 참가해 10경기 출전 5골 2도움이라는 역시 미친 활약을 선보이면서 2008년 여름 알레마니아 아헨에 정식 1군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2009 시즌 아헨의 1군 감독 유르겐 지베르거 감독은 레비 솔트비가 아직 1군 무대 검증이 안 된 선수였음에도 시즌 초반부터 주전으로 교용하면서 정말 제대로 밀어줬고 레비 솔트비는 좌측면, 우측면, 중앙을 가리지 않고 2선 전지역을 커버하면서 시즌 31경기 출전 8골 10도움이라는 18세 유망주로서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런 활약에 레비 솔트비는 독일 최고 유망주에게 수여되는 프리츠 발터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독일에서 가장 우수한 유망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친 레비 솔트비였기에 당연히 많은 1부리그 구단들이 레비 솔트비의 영입을 노렸고 결국 2009년 여름 레비 솔트비는 샬케 공사로 이적하게 되면서 더 큰 무대로의 도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샬케에서는 독일 최고 유망주인 레비 솔트비에게 등번호 7번을 부여하면서 정말 팀에서 제대로 키워보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데스리가를 준우승까지 할 만큼 상당한 강팀이었던 샬케에서 19세 유망주 솔트비가 많은 것을 보여주긴 힘들었고 결국 벤치만 달구면서 시즌 9경기 출전 0골 2도움 평점 6.41의 부진에 그치면서 2010년 1월 상대적으로 약팀이었던 보험으로 18개월간 임대됩니다. 당시 강등위기였던 보험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새로운 카드로 레비 솔트비를 적극 기용했고 솔트비는 하위권 팀이라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시즌 14경기 출전 2골 2도움 평점 6.89의 굉장히 준수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VFL 보험은 분데스리가에서 강등을 당했고 레비 솔트비를 2부 리그로 보낼 수 없었던 샬케는 본래 18개월 계약이었던 솔트비의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분데스리가 잔류에 성공한 FSB 마인츠로 임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마인츠에는 2선 자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인 토마스 토엘이 팀을 맡고 있었고 안드레 시얼레라는 또 다른 독일 최고 유망주가 스쿼드에 있었는데 토마스 토엘 감독은 스피드와 활동량을 겸비한 레비 솔트비와 안드레 시얼레를 팀의 중심으로 활용했고 안드레 시얼레는 시즌 33경기 출전 15골 5도움을 기록 레비 솔트비는 30경기 출전 4골 10도움 평점 7.11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레비 솔트비는 이 시즌 좋은 활약을 토대로 2010년 11월 17일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20세 2개월의 굉장히 어린 나이로 A매치 데뷔전도 치르는 등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솔트비의 활약에 고무된 샬케는 레비 솔트비를 드디어 1군 스쿼드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당시 샬케는 1선에 클라세안 훈텔라르, 2선 중앙에는 라울 곤잘레스라는 걸출한 공격수들이 버티고 있었기에 레비 솔트비는 3선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동안 2선에서만 활동해온 레비 솔트비는 본래 포지션이 아니었음에도 시즌 27경기 출전 6골 2도움 평점 7.25에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레비 솔트비는 1호 활약에 독일 U21 대표팀 주장으로 부임했고 UEFA U21 챔피언십 예선 9경기에서 5골 4도움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독일 U21 대표팀의 UEFA U21 챔피언십 본선행을 하드캐리했습니다. 그리고 2012-2013 시즌에는
2선 중앙을 차지했던 나울 곤잘레스가 알사드로 이적하게 되면서 레비 솔트비는 본 포지션인 2선 공미에서 경기를 소화했고 전반기 19경기 출전, 4골 7도움, 평점 7.31을 기록하면서 이전 시즌보다 더욱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가대표팀은 번번이 레비 솔트비를 외면했고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원했던 레비 솔트비는 샬케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3년 여름에 토트넘 아스포로 이적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레비 솔트비를 빨리 데려오고 싶었던 토트넘 아스포는 2013년 1월 6개월 뒤에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홀트비에 대해 2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면서 조기에 이적을 확정시키게 됩니다. 당시 토트넘 2선에서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치지 못한 빌피 시구르슨과 클린트 댐시의 부진은 두 선수 다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만큼 토트넘에게는 정말 큰 고민 중 하나였고 분데스리가 시절 이미 2선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레비 솔트비를 통해 이들을 대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레비 솔트비는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압박과 거친 몸싸움을 이겨낼 파워가 없었고 이러한 한계점은 홀트비를 그야말로 무색무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레비 솔트비는 시즌 11경기 출전 0골 2도움, 평점 6.50에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시즌을 마무리했고 레비 솔트비는 길피 시그로손과 클린트 댐시보다 더 낮은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2013-2014 시즌 레비 솔트비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라는 혜성 같은 유망주의 영입과 함께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에 밀려났고 전반기 13경기 출전 1골 0도움, 평점 6.64의 부진을 끝으로 2014년 1월 폴롬으로 임대되면서 사실상 토트넘과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토트넘 아스포를 떠난 레비 솔트비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풀럼에 합류한 레비 솔트비는 2선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시즌 13경기 출전 1골 3도움, 평점 7점을 기록하는 등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풀럼은 결국 강등을 당해버렸고 이미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토트넘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기에 토트넘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준의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2014년 여름 레비 솔트비는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V로 다시 한번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레비 솔트비는 2014-2015 시즌 22경기 출전 0골 2도움, 평점 6.81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는데 당시 베테랑 미드필더 라파엘 반더바르트의 하락세가 심각했던 함부르크는 결국 레비 솔트비를 완전 영입하게 됩니다. 2015-2016 시즌 레비 솔트비는 34경기 출전 3골 4도움, 평점 7.15을 기록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기량이 살아있음을 증명했고 지난 시즌 16위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던 함부르크는 리그 10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6-2017 시즌에는 29경기 출전 1골 6도움, 평점 6.84에 그치면서 이전 시즌보다 폼이 크게 하락했고 2017-2018 시즌에는 온갖 부상에 시달리면서 시즌 대부분 경기에 이탈하게 되는데 핵심 미드필더인 레비 솔트비를 잃은 함부르크는 크게 흔들렸고 홀트비는 시즌 후반기 단 8경기만을 남기고 복귀해 잔여 8경기에서 5골을 넣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함부르크 SV는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2019 시즌 10년 만에 2부 리그에서 시즌을 보내게 된 레비 솔트비는 시즌 26경기 출전 4골 5도움, 평점 6.83을 기록하면서 크게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고 함부르크는 리그 4위를 기록 1부 리그 승격에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레비 솔트비는 함부르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블랙번 로버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9-2020 시즌 레비 솔트비는 시즌 27경기 출전 3골 4도움, 평점 6.55의 부진한 활약으로 올 시즌을 마쳤는데 경기당 드리블 성공 수치가 0.2개밖에 안 될 정도로 여전히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자신의 개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시즌을 보냈던 블랙번 로버스는 리그 11위에 그치면서 프리미어리그 복귀에 실패했고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인 레비 솔트비는 차기 시즌 역시 챔피언십 무대에서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토트넘 아스퍼에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영입했던 레비 솔트비도 어느덧 30세의 베테랑 선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크게 성공한 축구 선수가 되진 못했지만 분데스리가에서 초반 3시즌간 보여준 활약은 메수트 오즈일이나 마르코 마린, 마리오 괴체, 율리안 드락슬러 등 독일의 또 다른 천재 유망주들이 보여준 활약과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어린 유망주로서는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영입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